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의 발이 지나가고 김예지 의원과 사람들이 가볍게 뛰어가고 있다. 사람들의 뒷모습과 올림픽 공원의 풍경이 보여지고 있다. 김예지 의원이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 마라톤 대회에서 참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아유, 많이 더우시죠 벌써? 제10회 서울시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 마라톤 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3년 내내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10km를 뛰었는데 그 뚝섬에서 한 거 기억나세요? 굉장히 조금 불안정하고 안전하지 못한 좀 상황이었습니다. 자전거도 함께 달렸고 또 다른 분들 이렇게 좀 위험에 노출된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함께 노력하여 이 국민체육진흥공단도 함께 해주시고 너무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좀 저희가 안전하게 뛸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김예지 의원이 축사를 마치고 인사를 하며 퇴장하고 뒤에 대회 현수막이 보인다. 의원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자,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1916번. 김예지 의원이 시각장애인 참가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예지 의원이 파리 패럴림픽 응원 이벤트에 참여해 선수단 응원을 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이 몸을 풀고 있다. 참가자들이 출발 신호에 맞춰서 뛰고 있다. 김예지 의원이 가이드 러너와 함께 뛰고 있다. 오랜만에 마라톤인데 힘들지 않으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뛰어가지고 지금 많이 걷고 또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안전상의 문제들이 또 생길 수 있어서 여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어요 오늘. 그래서 저도 안전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파워워킹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덥네요 여러분. 파이팅! 파이팅! 김예지 의원이 열심히 달리고 있다. 김예지 의원이 가이드 러너와 함께 뛰고 있다. 김예지 의원이 5km 완주를 하여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다. 김예지 의원이 완주 후 마무리 인사를 한다. 네, 어울림 마라톤 대회 오늘 저는 5km를 잘 뛰다가 잘 했습니다. 아직 10km 이제 들어오고 계신데요. 오늘 안전한 대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써주신 너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3년째 함께 뛰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다시 10km로 도전할 수 있게 열심히 체력 단련해서 진정한 여러분의 힘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여러분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저의 두 발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